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22대 국회 아직까지 상임위원장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 민생은 힘들고 정말 처리해야 될 법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는 제 기능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 이 더운 날씨에 더 짜증이 나고 더 화가 날 수가 없는데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안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보고 분석을 해야 될지 수요일마다 모시는 분들입니다. 박봉규, 최진봉 교수, 신은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박봉규는 긴급 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긴급 현성 박봉규. 아니,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아니 정기적으로 하는 걸 긴급 현성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지난주에는 네. 수요일엔 박봉규. 아, 네. 오늘은 긴급 현성 박봉규. 그럼 긴급 현성을 하려면 원래 안 하는 날에 부르든지. 아, 그거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게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렇죠. 그 안 하는 날에 아닌 요일에 불러서 긴급이 그렇죠. 부르는 거지. 네. 맨날 그렇죠. 하는 수요일에 하는 게 무슨 긴급 현성이에요? 네. 정규 현성이지. 아, 약간 일타 쌍피를 노리시는 그래도 긴급 현성 붙이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네. 아, 오늘 뭐 큰일 있구나. 큰일 또 꼭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긴급 현성을 좀 붙여봤는데 아, 네. 긴급 현성 붙일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지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벌써 한 달 다 돼가요. 국회 시작한 지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원장 18개 중에 11개만 지금 결정이 되고 7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왜 그러는 겁니까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국회법에 아니, 따라 하면 되지. 친하시잖아요. 뭘 친해요 지금. 우라인 아니에요? 우라인? 우라인이라뇨? 저는 우라인 아니에요? 나인이 없습니다. 또 일요일에 가서 만나고 막 그러시던데. 아, 이게 방송 때문에 간 것이 역시 정치계의 마당발. 아, 뭐 마당발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 국회법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섯 번이나 만나서 했고 지난번에 박정우 기자 여기서 그 진행도 하시죠.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또 만났지 않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 결과 똑같잖아요. 되돌이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법사위원장 준비 안 하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다고 계속 기다립니까? 지금 국회가 빨리 돌아가야 네.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산적한 현안들도 많고 민생 현안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국회의장으로서 역할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일부러 이 상임위원장 자리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우리 못 들어간다 하는 게 법사위도 있겠지만 산자위나 정무위 그렇죠. 정무위에서 김건희 청문회 한다고 하고 산자위에서는 액트조에 어떻게 할지 이거 파헤친다고 하니까 일부러 계속 시간 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우원식 의장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그 처음에는 좀 의구심도 많이 있었다가 또 이제 원구성에 대해서 일부 11개를 네.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을 하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했었죠. 회의 진행을 하면서 또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평가가 좋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시간 끌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나머지 일곱 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좀 명분 쌓기 내지는 빌드업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그렇게. 예, 네, 저는 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 주까지는 저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끌어져서 이제 달을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반드시 지금 산적한 현안들 때문에 빠르게 저는 국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저는 결단을 하실 것을 네. 좀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가지고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의미한 회동에 무의미한 회동. 시간 끌기예요. 네. 발목 잡고. 근데 뭐 계속 기다린다고 한들 뭐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이미 임명하고 선출됐잖아요. 본회의에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참고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이 기각이죠. 100%에 기각됐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100% 기각. 3년 걸렸다면서요 그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에 가져간 거 너무 잘못했는데 네. 저렇게 잘못된 행동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자의적인 의지가 없다는 없다? 거죠. 아. 그렇다면 저도 우원식 의장이 이제는 충분히 국민들께 전 설명이 됐다고 보고 이 명분을 가지고 전 이제 결단의 시간만 남아 있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결단해서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면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여론상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뭔가 역풍이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역풍 부니까? 야 역풍이 어디 있어요? 역풍은 무슨 역풍이야 맨날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지금 안 불어 더워 죽겠는데
사람이 안 불어가지고 역풍은 뭔 역풍이에요. 맨날 그 얘기야. 역풍 분다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당이 여당은 정부 여당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소수 정당이면 더 들어와서 열심히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의사를 얘기해서 국민께 알려야 되잖아요. 보이콧하고 안 들어와요. 여당이 네. 국회를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면 아 그거는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그러니까요. 기네스북에 이건 처음 봐 저는 처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어요. 대체?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니 지난번 21대도 마찬가지지만 22대 국회도 전반기에 예를 들면 네. 이런 상황이면 정말 국민의힘이 그럼 민주당이 다 가져가서 해봐라. 그리고 나중에 또 평가받지 않겠어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뭐 국민들이 또 뭐 네. 심판도 할 거고 그건 어허.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18개 상임위 뭐 다 가져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운영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국민들이 그 만들어주신 운영 규정에 맞게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7개라는 상임위를 여당이 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여당이 안 받는 거니까 그럼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18개 다 해라 그러면 그렇죠. 대신 책임 있게 해라. 나중에 그거 잘못하면 당신들 그럼 책임도 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들어가서 열심히 또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시면 돼요. 네. 그게 뭐가 큰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장도 아니 국회법에 의해서 본인이 지난번에 11개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초로 국회가 기한 내에 11개 상임위 어쨌든 원구성하고 국회의장 뽑고 이런 일을 했던 거에서 자부심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속도 조절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네. 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지금 여당의 태도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놔라. 그거 안 하면 정청래 위원장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아니 그리고 이미 뽑은 지 며칠 됐다고 뭘 또 바꿔요. 아니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절차상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이 나온 문제를 물러나라 하면 물러나겠어요? 지금 박종욱 기자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물러나겠냐고요. 물러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난 얘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예. 결국은 발목 잡겠다는 것이고 협상보다는 그냥 계속 그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제가 없어요. 아까 기네스북 이야기를 드린 게 보통은 네.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는데 예. 지금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있죠.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역풍이라는 게 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역풍이냐면 예. 민주당이 범야권의 192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국민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본인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역풍 불죠. 근데 네. 저는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원식 의장이 당선될 때도 민심의장 되겠다고 했고 제가 방송에서도 만나 뵀을 때 인터뷰 한 시간 하면서 네. 아, 민심의장 되시라 제가 그랬거든요. 굳이 되신다면은 맞아요. 그럼 민심을 지금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심을 쫓아서 상임위원회를 전원 구성한다고 하면 네. 오히려 순풍이 불죠. 지금은 역풍이 불 때가 아니죠. 국회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저는 다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고 국민의힘은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학생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 불량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잘 계도해야죠. 근데 계도하는데 이 학생이 학교를 안 와버려요. 그걸 안 오는 것까진 좋아. 그러면은 본인이 갑자기 방송 나와가지고 학교에 문을 닫아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아니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일부 학생들이 일탈해가지고 학교를 안 와버린다고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문 닫고 행정실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문 닫고 이럴 이유가 있습니까? 민폐는 민폐. 민폐죠 민폐. 그리고 땡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 땡깡.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땡깡 그만 부리고 아 자기 뜻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네. 문 닫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하면 순풍이 분다. 순풍입니다. 순풍이 불 것이다. 순풍 국회입니다. 순풍. 네. 근데 아니 나 빼놓고 또 인터뷰했어요? 아 제가 그 경향 TV에서 이거 보세요. 한 시간 정도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공란이라면서 나를 빼놓고 혼자 가서. 아, 요즘은 그 네. 아이돌 그룹도 그 네. 유닛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처럼 완전체로도 있지만 제가 유닛 활동을 해서 박봉규 잘 되게 만들려고. 아, 박봉규를 위해서. 아니, 교수님 제가 유일한 공란인인데 그렇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박규 활동. 아, 몰랐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앞으로 박규 활동도 박규 활동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싱글 앨범을 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박규는 일주일에 세 번. 이런 배신자. 같이 나고 저는 복라인입니다. 복라인. 네. 땡깡 부리지 마세요. 이런 땡깡 부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진짜로 이제 법대로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저희가 댓글창에서 계속 봤습니다. 그렇죠. 관례는 그렇죠. 무슨 관례냐? 법대로 해야 된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마이티비 구독하신 분들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역시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그런 입법기관인데 국회 오히려 법이 잘 안 보이고 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이 만연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뭐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아하. 윤석열 정권의
공정 정의 상식이 없듯이 다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원식 의장이 이번 주에는 결단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렇죠.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기관들인데 네. 입법부가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법을 만드는 거는 모순이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면 국회 권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좀 민폐를 그만 끼쳤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국회에서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 민생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없고 또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허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결단이 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보건복지위 모습이에요. 어제 사실 문 닫은 병원 의원들 얼마 많았습니까? 맞아요. 예, 네. 물론 그 비율이 얼마 안 된다고 뭐 정부는 얘기하고 이게 오래 가지고 못 한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니까 개원이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환자분들 또 우리 아이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가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현안 질의하려고 오늘 회의를 소집했어요. 네. 정부 사람도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임위 없는 곳은 아예 이런 것도 못 하잖아요. 개점 휴업 상태죠. 그러니까 근데 월급은 받고 있어. 월급 받고 있잖아요.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문어동 무임금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아, 국민들은 다 성실히 일하고 그렇죠. 사는데 뭐 네. 하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일도 안 하고 저기 아니 보이콧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세비를 받지 말든지 뭔 보이콧이야? 뱉어내야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를 와야지 학생이 학교를 왜 안 오는 거야 대체? 학생이 바깥에서 맨날 펜슬만 부러뜨리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펜슬만 부러뜨리고 있어. 퇴학 시켜 퇴학. 퇴학. 아 퇴학 처분해야 돼 이런 학생. 처분해야 돼요. 아니, 공부가 싫다는데 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들어올 학생들 많아. 아니 팔자가 그 싫다는데 책을 버리는데 퇴학 시키면 들어올 학생들 네. 줄 서 있어요 거기. 아,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입학하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고 싶죠? 입학하고 싶어요. 저는 안 들어가요. 근데 맨날 전화기 보면서 어디 당에서 연락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예. 왜 총선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도 전화기를 보고 계시는 신인기만 보낼 거예요. 저는 안 가요. 아, 제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신 들어가. 복라인이니까 한번 예. 들어가면은 예. 열심히 또 의정 활동하실 거 생각하고. 사브라를 자꾸 예. 보여주는 거야. 저희가 입체 시사. 아니 입체 시사로 너무 멋있습니다. 오마이 예. 너무 멋있어. 신인규 변호사 얘기할 때 제가 딴 짓을 못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하면 내 얼굴을 계속 비춰서 뭐 리액션을 해줘야 돼. 이 방송의 아니,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 얘기할 때 리액션을 해줘야 돼. 내가 아 김철자 저희가 출연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체 할증 들어갑니다. 입체 할증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입체 할증 좀 한번 고려해 주세요. 네.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리액션 계속 부탁드립니다.